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63번째 썰레발로 연분홍 치마와 구슬픈 색소폰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퇴직 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할 때 아주 획기적인 기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간 출신으로 관료사회의 모든 의전이나 관례 등 권위주의를 확 깨워버렸지요. 조례 때에는 음악회를 열어 가끔은 직접 색소폰을 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관군에 대해서는 공조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 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했었지요. 저는 34년 직장생활을 돌이켜보건대 그때가 저의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봄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지요. 지금 대지에는 파릇파릇한 새로운 생명들이 박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들이 따뜻한 햇살로 희망을 얻는 계절이지요. 봄은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삶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봄날이 다 갔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렇듯 좋은 시절은 금세 가듯이 봄도 문득 왔다가 속절없이 가버립니다. 가끔은 그때가 봄날이었지 하고 되뇌이며 다시 모두를 젊음의 회한을 삼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노랫말이 가장 아름다운 가요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무엇일까요? 바로 봄날은 간다입니다. 이 곡은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이가 노래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에 새로 등장한 유땡땡 레코드사에서 첫 번째 작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남이섬에 가면 대중가요 작곡가 박시춘 선생의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 노래비에는 봄날은 간다의 가사와 악보가 새겨져 있지요. 오늘 썰레발 TV에서는 처음으로 과거 직장 생활에서 색소폰을 부른 전 직장 우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색소폰으로 봄날을 간다를 구수하게 연주하며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종종 버스킹 공연도 하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심금을 울리던 색소폰 멜로디 함께 감상하며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손노원은 원래 북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북에서 넘어왔지요. 부산 용두산 주변의 판잣집에 살면서 피란 사리로 영화관 포스터를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월세 단칸 판잣집에는 북한에서 함께 오지 못한 어머니의 연분홍 치마에 흰 조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는 사진을 걸어두고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자촌에 불이 나면서 그 어머니 사진도 타버렸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손노원은 안타깝고 황망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그리며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곡이 입혀져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 첫 구절부터 아련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도 꼬름 씹어가며 여기에서는 슬픔이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알뜰한 금행세에 봄날은 간다에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노래는 복숭아꽃 그늘날의 낮술에 취해 들어야 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 지나간 봄이 그립고 아련하지요. 그러다 막상 봄이 와서 이 노래를 들으면 봄날이 가는 것 꽃잎이 지는 모습에 속절없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가사에 보면 연분홍 치마, 새파란 풀잎,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찻길, 신장로길 등 옛날의 정치가 시각적, 청각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옷걸음, 성황당, 청노새, 역마차 등의 단어를 볼 때는 토속적이며 항토적입니다. 봄날은 간다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슬픈 내용입니다. 가는 봄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며 인생의 덧없음과 사랑의 유한함과 추억의 쓸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봄은 또 다른 풍경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